오늘은 광고 촬영하는 날인데 이제 광고를 주신 이제 음식 점주님들이랑 디펜스식 계속 요리를 해주시고 저는 계속 먹는 거. 저희 그 인생 볶음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하이 볶음밥이랑 이제 갈릭 볶음밥. 상하이 볶음밥, 갈릭 볶음밥. 네. 양 진짜 많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약간 뭐 양 원래 막 더 많고 이런 거 아니야? 있는 그대로. 원래 그런 거. 일단 배고프니까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 없네. 상하이 볶음밥은 이건 인생 카츠예요. 안심. 이거는 치즈. 이건 고구마 치즈. 나갈 때는 원래 커팅은 안 돼요, 치즈들은. 아, 진짜요? 와, 치즈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일단 상하이 볶음밥처럼. 아, 상하이 볶음밥처럼이 아니라 상하이 볶음밥 먹어볼게요. 어우, 맛있다. 아, 여기 오징어랑 새우 들어가고 약간 이거 있으면 점수는 반은 이상인데 불만 느껴져. 이 볶음밥은 인생 볶음밥이라는 상호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생 카츠. 와, 치즈 이때 먹어야 돼. 치즈 봐요. 와, 치즈 대박. 돈가스 소스에도 찍어서. 그리고 반숙. 맛있다. 청경채도 있어. 매울 줄 알았는데 안 매워요. 벌써 볶음밥 다 먹었네. 와, 맛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밥알이 꼬들꼬들해서 좋아요. 와, 여러분 고구마 보세요. 그리고 오늘 먹는 것은 여러분들 음식점이지만 배달 전문점이거든요. 근데 일단 배달 올 때부터 고구마 이렇게 들어있다 기분 좋아지죠. 이거 볶음밥은 각각 얼마예요? 7,900원이요. 어? 동일이에요? 네, 7,900원. 여러분 이게 이제 갈릭 볶음밥 맞죠? 네, 맞습니다. 순한 갈릭이 있고 또 매콤 갈릭이라 해서 매운맛 버전이 또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매콤한 거는 얼마나 매워요? 요청사항에 남겨주시면 이제 조금 매운 거 이게. 아, 진짜요? 오. 와, 돈가스 부드럽다. 원래 살 두툼하면 막 퍽퍽할 수도 있거든요. 부드럽다. 이제 창업하신 지 그렇게 길게 되진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막 아마 지역별로 생기지 않을까 해요. 살짝 터뜨려서. 와, 이게 끝인가요? 분짜라고. 분짜요? 네. 소스는 부어드셔도 되고 찍어드셔도 되는데. 네, 부어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분짜? 분짜! 이거 딱 한 번 먹어봤던 걸로 아는데. 와, 대박. 저희 쌀국수, 소고기 쌀국수. 소고기 쌀국수요? 면은 뿔까봐 따로. 아, 네. 배달 올 때도 면 따로 오나요? 네, 따로. 오, 너무 좋다. 소고기 쌀국수. 빠밤. 저희 해물 짬뽕 쌀국수. 아, 어? 짬뽕 쌀국수요? 네. 오, 많아 많아. 이거는 상호명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쌀국수 공방이요. 쌀국수 공방. 여러분들 쌀국수 공방 메뉴 중에 저는 분짜랑 소고기 쌀국수 그리고 짬뽕 쌀국수 이렇게 세 가지. 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쌀국수는 약간 이게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숙주랑 약간 면이랑 같이 아삭아삭하게 먹는 거. 안에 이따 오징어, 청경채, 그리고 홍합, 그리고 새우 이렇게 들어가요. 진짜 오리지널 짬뽕은 아니고 짬뽕 맛이 나면서도 그 쌀국수의 특유 육수 맛. 아, 소고기 쌀국수 이게 딱 기본이잖아요. 이것도 면 넣고. 아, 이런 거 해장으로 진짜 좋은데. 와, 아, 국물들이 진짜 맛있네. 제가 이거 두 개 먹어보니까 그 쌀국수의 그 향신료가 그렇게 막 강하진 않아서 약간 못 드시는 분들도 어? 나름 괜찮네? 이렇게 드실 것 같아. 비유하자면 그러신 분들 있죠. 1인분으로 따지자면 비빔면 드실 때 아, 하나는 부족하고 두 개는 양이 많은데 하시는 분들한테 딱 적절 1.5인분. 약간 저 돈가스, 치즈 돈가스 이런 거 주문할 때도 요즘 약간 배달 메뉴에 사진들도 있잖아요. 사진을 보고 주문하는데 오, 여기는 믿고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치즈 돈가스. 소고기도 진짜 많이 들어갔어. 파스타. 네, 떡갈비 로제 파스타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먹은 곳이 인생카츠, 인생볶음밥, 쌀국수 공방, 그리고 파스타 감성. 감성 파스타! 감성 파스타! 와. 1, 2, 3, 4, 5, 6, 7. 저희 콜라님들한테 이벤트도 해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대해주세요. 엄청 꾸덕꾸덕해요. 역시 파스타는 근데 꾸덕꾸덕해야 맛있어. 빔 파스타.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제가 먹으면 이벤트 해주신다는 거. 무슨 이벤트 해주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충권이랑 충권 큰 거예요. 조그만 네. 거 아니고 그거 두 개 드릴까요? 아니면 콜라까지? 아무래도 콜라님들이다 보니까 콜라를 좀 드려야 되죠. 아, 둘 중에 하나요? 아니면 두 개 다? 진짜 드려야죠. 진짜요? 오, 그래도 평생은 못 주시잖아요. 그럼 기간이요? 기간은 업로드하고 일주일. 보통 얼마큼 주세요? 보통 한 3일에서 길면 일주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한 달로 가겠습니다. 한 달이요? 3월 말까지 이벤트를 합니다. 3월 31일까지? 네. 대신에 네. 주문 요청사항에 뭐 웅이님을 언급을 해주셔야지 이제 저희가 맞죠. 진짜 여러분들 꼭 까먹지 말고 요청사항이 웅이라고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 해물 크림 파스타죠. 이게.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다. 진짜 다양하게 먹는 거. 돈가스에 말아주고.
약간 그리고 좀 장점이 예를 들어 쌀국수는 면도 많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부재료도 되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파스타도 면도 많지만 약간 같이 들어가 있는 이 부재료들도 많아서 계속 같이 곁들여 먹기도 좋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로 지금은 인천 지역에 있고 이게 또 서울에도 있나요? 네, 서울에도 두 군데 있고 오픈 예정 중인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마라샹궈예요. 마라샹궈요? 네. 마라샹궈는 원래 시키시면은 공깃밥이 네. 하나 나가거든요. 아. 아, 제가 한 몇 달 전인가? 약간 좀 마라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거는 마라탕이거든요. 소고기 마라탕. 아, 소고기 마라탕? 네. 이거 마라샹궈 마라탕? 네. 와, 진짜 오늘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이 정도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채워졌어. 어머님 많이 드시네요. 저요? 아, 근데 저 또 원래 맛이 없으면은 많이 먹진 않은데 네. 일단 양이 많아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양이 많아서. 저희도 처음에 양이 많아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정말 다 드시는 걸 보고 조금 저희가 제 능력으로 10일 정도만 더 추가를 해드리면 이벤트를 그 대신 다 드셔야죠. 아.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4월 10일까지요? 네, 4월 10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마라샹궈. 원래 마라샹궈 좀 매콤하나요? 네, 마라 자체가 매콤해요. 이것도 맵기 조절 가능해? 네. 심하게 얼얼한 것도 없어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1단계인 거죠? 마라탕도? 네네네. 그래도 1단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매운맛 진짜 못 먹는데 그래도 1단계까지는 괜찮네요. 확실히 이거는 여기는 재료들이 약간 숨이 안 죽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식감이 좋고 이거는 그래도 탕에 약간 숨들이 죽여 있어서 식감이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마라탕. 조금 맵다. 이건 딱 살짝 매콤할 때 새콤한 거. 분짜. 찍어 먹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부어서 아예 또 비벼서 같이 먹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전 한번 찍어서 먹어보고 부어서 섞어서 먹어보고. 근데 이건 면이 되게 좀 얇다. 찍어서. 소스가 새콤달콤해. 얇아서 그냥 막 되게 흐물흐물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야채랑 같이 아삭아삭하니 식감이 좋은데? 이거는 불고기 같은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양념해서 네. 만든 고기입니다. 맛있다.
먹고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서 어색하지.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900원. 12,900원이요? 먹는 음식들이 다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저렴한데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다 약간 최소 배달 금액이 있어요? 1인분부터 가능하고. 어? 네. 진짜?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제일 저렴했던 게 7,900원인데. 네, 가능합니다. 1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하고. 오. 1인분에 따라 배달료도 다르고 2인분에 따라 다르고 3인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배달료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배달집보다는 조금 더 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분짜리는 춘권튀김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이런 소스 같은 데 찍어서. 대표님. 네. 다 먹어야 서비스인가요? 아, 뭐 일단 국물은 일단 봐드리는데. 네. 아니 여러분들, 제가 원래 보통 한 12인분 정도 먹는데 여기 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아, 오늘 일부러 이렇게 많이 가져오신 것도 아니죠? 아니, 절대 아니고. 네. 정말 배달 나갈 때도 똑같고, 뭐 저희 리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똑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오늘 이것까지 다 먹는 거 야식이든 먹어서 인증해서 올릴게요. 알겠습니다. 남자가 한번 말했는데. 4월 10일까지. 아, 진짜요? 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네. 진짜 양이 오늘 제가 배달 음식 먹은 것 중에서는 1인분 양치고는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 먹진 못했고요. 이렇게 마라탕 남은 거는 제가 좀 소화시켰다가 늦저녁에 먹든 하겠습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저는 인싸푸드 대표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많이 시켜드실 텐데, 저희 점주님들은 실패 없는 음식으로 보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다들 힘드시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다섯 개 브랜드 꼭 많이들 저처럼 이렇게 배부르게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뵙겠습니다. 안녕.